가보세요 선생님. 얘를 이렇게 길게 뜨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두상은 이렇게 직각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얘가 그대로 했을 때 왜 길게 하냐 그랬는데 폭을 짧게 해야지 5cm로 해야지 했는데 아니에요 길게.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? 자연스럽게 각도가 생기면서 뿌리가 살리는 거 내가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편한 거야. 두 번 세 번 해줘야 되지만 얘는 한 번에 그냥 잡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잡고 1번 자 13mm 자 1번 2번 됐어요.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45도 찾으세요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완전히 엄지까지 이렇게 돌리는 것도 검지로 하는 것도 쉬워. 검지로 힘 빼고. 그래서 됐죠?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. 검지만 이렇게 돌려봐요. 이것도 쉽더라고. 안 되면 엄지 써도 되는데. 하나, 둘, 셋. 옆으로 빼기. 이렇게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. 그죠? 네, 자, 들어보세요. 더블로. 우리 피카는. 장점이 더블입니다. 위에서 아래로 자 놓으신 다음에 놓고 한번 글러브를 한번 살짝 하늘을 보게 하세요. 90도 다린 거예요. 다시 45도 찾으세요. 하나 둘 셋 다시 살짝 됐어요?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그럼 살짝 하신 다음에 옆으로 빼기. 그러면 하는 더블로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. 그럼 옆에도 많이 산다는 얘기죠. 이해되셨나요? 오늘 높다 168 놓으세요. 머리가 이 정도 130하고 160 중간에 놓으세요. 네. 아유 이뻐. 이것도 좀 140. 어? 140. 그다음에 원장님, 자 옆 사이드를 두 개로. 계속 돌리세요.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
붙이고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. 붙였어요?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마르면 젖어있으면 머리카락이 안 빠져나와요. 근데 거기가 건조가 되면 원장님 천천히 돌려보시면